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호엘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팬텀 싱어가 시즌 4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시즌 3 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즌 4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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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니? 4. 그러면은 이번에 우승팀도 이름에 포가 들어가는 건가요? 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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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팬덤3를 하고 이제 출연해서 우리가 팀이 됐잖아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3를 한 이후에 내 인생은 뭐가 달라졌다? 아예 달라졌죠. 그쵸. 어떻게 네. 달라졌어요? 살이 좀 빠졌고. 네, 살 많이 뺐죠. 일단 무엇보다도 혼자 노래하다가 넷이서 노래하게 된게 가장 크게 변한 게 아닌가. 그렇죠. 동료가 생긴다는 거.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팀이 생기고 멤버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저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서 저희가 지금 행복하게 꾸준히 활동을 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분들 많이 도전해주면 좋겠어요. 외로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항상 혼자 음악을 하는 그런 네. 외로운 분들이. 그럼 팁 하나씩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 제가 그럼 일단은 적어도 BMI 수치가 25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오. 네. 김일님. 형이 뭐예요? 저는 마음의 소리는 입 밖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입 밖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야 한 컷이라도 더 나와요, 여러분. 아하, 100번 얘기해야 한번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입 밖으로 마음의 소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선곡을 일단 한 1000곡은 해 가셔야 됩니다. 선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선곡을 시작해야죠. 지금부터 선곡을 시작해서 장기 플랜을 짜고 무대, 매 무대마다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됩니다. 쉽다고 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한 6개월치 장을 미리 잘 두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너무 현실적인 얘기예요. 겨울잠을 잘 주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또 카메라는 도망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편집됩니다. 저는 도망다녔거든요. 네, 어쨌든 꿈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팬텀싱어 시즌 4 화이팅 하면서 네. 힘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팬텀싱어 시즌 4 화이팅! 화이팅! 지원하세요! 도전하라! 팬텀싱어 시즌 4 홈페이지 가면 게시판 참조하세요. 가면 안녕.